야생 까망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또 바다에 가서 수중 구멍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보물상자인지 배터리인지 그것 때문에 수중 구멍치기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아 참 아깝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수중 구멍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끼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지렁이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레고디. 이 가위키로 지렁이 잡아줄게요. 지난번에 생물도감하고 여기에서 하니까 지렁이가 막 나오던데. 우와 겁나 큰 지렁이. 우와 엄청 커 이거 봐. 우와 지렁이 한 마리 더. 지금 이만큼 잡았고요. 매미유충은 놔줄게요. 더 필요하면 보말 껴서 잡겠습니다. 바다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개방어장이에요. 여기서 구멍치기 해볼 건데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희 손님 가족들이 따라오고 싶다고 해서 오셨는데 지금 총대질로 뭐 잡고 있어요. 뭐 잡았나 볼까요? 뭐 있어요? 새우 있어요? 여기 물고기도 잘하면 있겠다. 아유 조심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 쓰레기 줍고 있어요? 네,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그쵸? 엄청 많죠? 여러분 제가 입은 슈트는 구명조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도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 지렁이 껴줬고요. 이거 들고 바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뱅이돔이 도망을 안 가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 뱅이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경계를 안 해요. 뱅이돔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뱅이돔들은 경계심이 많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구멍치기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잡았습니다. 손님들 쓰레기 치우는데 이거 드려야 되겠어요. 쓰레기 치우는데 고생하셨다고 용왕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Heels on to kill, we're gonna let the party down. 예전에 여기서 막 돌돔하고 다금바리 되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있나 하고 이 근처 보던 중에 문어를 또 발견했습니다. 와 대박!
I wanna be happy, happy, happy. Day and night, wanna be alright, happy.막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돌로 땅바닥 막 해치면 물고기가 모여요. 진짜 신기합니다. 아, 이거 구멍치기는 이 지렁이를 개지렁이로 한번 갖고 와서 도전. 한 1시간 정도 주우시던데 이렇게나 많이 주웠습니다. 자, 오늘의 조과를 보여드릴게요. 만져봐. 아, 괜찮아? 그치. 낮에 안 나와있어요. 근데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좀 다쳤더라고요. 둘이 싸우고 있었나봐. 큰 놈은 많이 안 다쳤고 작은 놈이 다치고있었습니다. 아,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이렇게 문어를 잡았습니다. 요 큰 거 한 마리는 쓰레기 줍느라 고생하신 저희 손님들이고 또 한 마리는 다른 레고 레고 띵! 자, 이제 집에 왔고요. 문어를 손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문어 두 마리고요. 한 마리만 손질해줄게요. 문어는 머리를 뒤집어주면 되거든요. 이제 머리를 뒤집어주면 벙어리 장갑처럼 됩니다. 내장을 과감하게 떼주고요. 요 내장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다리 보세요. 엄청 두꺼워요. 손가락보다 더 두꺼워. 이제 빨판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이러면 손질이 끝났습니다. 와. 요거를 문어를 굉장히 맛있게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랑 소주, 설탕 요렇게 있으면 정말 맛있게 끓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깔아주고요. 소주를 한 병을 다 넣어줄 거예요. 설탕 조금.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자, 보글보글 끓고 있으니까 이제 문어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뚜껑을 좀 덮어놓을게요. 자, 이제 꺼낼 시간이 됐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와! 문어 다리 두 개는 네. 라면에 넣고 나머지 몇 개야? 6개. 오. 아, 6개는 스킬을 먹고 두 개는 라면에다 넣어볼게요. 문어 스킬은 이렇게 썰면 맛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우, 네, 네, 사장님 조금 먹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큰, 큰. 아, 요거 드시면 됩니다. 네. 아, 네. 아, 요거 아니시고요.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 네, 문어가 피를 맑게 해주고 타우린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스태미나에 엄청 좋습니다. 되게 진저리를 치시는데. 아, 네. 이거 소금장에다 찍어먹으면 또 별미네요. 와, 진짜 맛있다. 이번엔 라면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 국물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 라면을 넣어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문어 라면에 또 뭐 넣을까요? 초코추냐? 아니, 라면 넣어야지, 라면. 마늘 투어. 투어. 라면 투어. 자, 이제 라면이 다 됐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둘, 셋! 문어 라면입니다. 한번 한 젓가락씩 드셔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 맛있다. 어떠세요?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 뜨거워요. 뜨겁다는 말을 왜 안 해주세요? 네? 술을 부었잖아. 라면이 꼬들꼬들하고 그 문어의 그 바다향과 와, 이 마늘 냄새랑 와,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끓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편히 내려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깨알홍보. 자, 오늘 이렇게 문어를 운 좋게 잡아서 맛있게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뵐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